오늘은 원자번호 41번인 나이오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오빔은 원자번호 41번을 가진 화학원소로 기호는 Nb입니다. 이 원소는 1801년에 영국의 화학자 찰스 해치헤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나이오빔을 포함하는 새로운 광물을 발견하였고 이 광물을 분석하여 나이오빔을 분리해냈습니다. 나이오빔은 상온에서는 금속 상태이며 은백색의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소는 공기와 물에 쉽게 반응하지 않아 보관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나이오빔은 또한 매우 강한 금속으로 고온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산업적으로 나이오빔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나이오빔은 주로 핵반응기의 제조에 사용되며 이는 나이오빔이 중성자를 흡수하지 않고 고온에도 강한 특성 때문입니다. 나이오빔은 또한 강한 산과 알칼리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 화학산업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나이오빔은 또한 초전도 재료, 항공, 우주 부품, 가스, 터빈 블레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이는 나이오빔의 높은 내열성과 강도 때문입니다. 나이오빔의 특성과 산업적 이용은 이 원소가 과학과 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이오빔의 연구는 우리가 물질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그 결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나이오빔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 원소를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은 매우 비싸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나이오빔은 그것의 특별한 특성이 필요한 특정 응용 분야에서만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나이오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흥미로운 화학 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과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